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시간과 템포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의식도 템포가 있는데, 그게 어릴 때와 늙었을 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하루, 한 달, 1년이 늦게 가는 것 같고, 늙어서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간지 그런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시간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의식의 템포가 주변이 변하는 템포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게 인식하는 거죠. 근데 나의 의식의 템포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주변이 빠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1년이 빨리 지나가? 왜 이렇게 일주일이 그냥 하루밖에 안 지나간 것 같은데 일주일이 왜 지나갔지? 이렇게 이제 그 감각이 무뎌진다? 시간 감각이 느려진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템포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템포 얘기를 하냐면 물질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질, 온 물질은 E라고 그랬죠? 그리고 E는 불완전성, 불균형, 비대칭,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유한, 어떤 특성을 다 갖는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오히려 완전하면 특성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불완전하다는 게 뭐냐면, 물질이 이 공간에 빛이 갇히면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안쪽에서 돌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공간이 이렇게 겹겹이 이제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이게 중간에 있는 공간은 쪼그라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전에 그 공간, 한번 복습해 보세요. 공간이 요 공간이 더 크고, 더 작고, 요 공간이 더큰게 아닙니다. 이 공간의 사이즈와 이 공간의 사이즈는 같은 거예요. 쪼그라들었을 뿐이에요, 이건. 예? 자, 이렇게, 공간이 쪼그라들었을 때, 이 안에서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겉에도 빛이 있을 거고. 근데 공간의 공평성 때문에, 이 안에 돌고 있는 빛과 이 겉에 있는 서 돌고 있는 빛이 같은 템포로 돌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같은 템포로 돌아야만 공평한 거죠? 당연한 거고, 단지 쭈그러들었을 뿐이에요, 얘는. 똑같은, 조건인 거예요, 조건은. 그렇다면, 같은 템포로 돌아야 되는데,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안의 템포하고, 이 바깥의 템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4를 돌고 있는데, 얘는 3을 돌고 있다면, 템포의 차이가 나겠죠? 회전의 차이가. 그때, 이 물질은 4분의 3이라고 하는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모두 전기적 특성, 그 다음에 질량, 화학적 특성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모든 특성들은 다 이런 각각 원자의 안쪽 템포와 바깥쪽 템포의 차이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갖는 거야. 이게 안쪽에 있는 빛의 템포와 바깥에 있는 빛의 템포가 같다면 특성은 사라져요. 아무런 특성이 없게 돼요. 왜 우리 혹시 그 소립자 중에 중성미자라고 있어요. 중성미자. 그건 아무런 특성이 없어요. 전기적인 특성도 없고 질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찾고 싶어 해요, 과학자들이. 중성미자는 도대체
뭔지를 알고 싶어 하고, 근데 아무런 특성이 없고 너무 작다 보니까 뭘 어떻게, 어디에 좀 부닥쳐 주면 좋을 텐데, 얘가. 어디 좀막 가다가 어떤 원자라든가 뭐 하여튼 전자라든가 뭐에 좀 부닥쳐 주면 좋을 텐데, 안 부닥쳐, 얘가. 어디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손톱만한 면적에 한 1억 개의 중성미자가 통과를 해요, 그냥. 예? 계속. 근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못 느껴요. 그게 통과를 하는지도. 통과해서 이 지구를 뚫고 나가야, 그냥 걔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지금 보는 거야. 걔 입장에서는. 고속도로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 텅빈 고속도로, 그냥. 근데 이제 그거를 과학자들이 뭔가 이제 알아내려고 뭔가 걔를 이제 좀 검출해 보려고 별의별 실험 장치를 다 달아놓고 걔가 뭔가를 누군가 뭔가를 건드려 주기를 건드려야 뭔가를 반응을 보고 아, 예. 어? 질량이 어느 정도 되고 속도가 어느 정도 되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뭐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뭔가 성질이 있고 이런 걸알 텐데 아, 얘가 이렇게 뭐 건드리는 게 없어. 그렇듯이, 이 템포를 알아야, 그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똑같은 현상이 달과 지구와 태양에서도 일어나겠죠? 예. 일어납니다. 태양, 지구, 달, 이런 관계도 똑같아요. 템포를 서로 맞추는 거예요. 서로 템포가 맞아야, 서로 템포가 맞아야 그 정도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태양의 템포와 지구, 달, 템포가 맞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자동으로 그걸 맞추려고 합니다. 왜? 공간이 가만히 안 둬요, 얘네들. 템포 맞춰, 이거야. 야, 얘는 지금 12를 돌고 있는데 넌왜 지금 12에서 좀 모자라? 응? 11.8이야. 12 맞춰. 그래서 거리를 조정한다. 그래서 항상 이 거리, 태양과 지구, 달의 거리가 이렇게 계속 변동성이 좀 있는 거예요. 계속 빠르면 늦추고, 늦추면 빠르게. 그 템포를 조절하는 게이 거리를 조절하면 그 템포가 조절이 돼요. 예. 요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거리를 조정을 하면서 템포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그 자리를, 그 궤도를 유지하려는,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의 압박이죠. 여기서 벗어나지 마. 좀 벗어나면 땡기고, 땡겨지면 밀고 해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거리를. 하지만 계속, 이렇게 계속 흐트러집니다. 예? 딱 유지했다고 딱그 자리에 고정돼서 돌면 완벽한 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완벽한 원은 아니에요. 예? 지구의 궤도가 약간 찌그러져 있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그것도 흔들려요, 또. 예? 엄밀히 말하자면. 왜냐? 태양도 은하의 중심을 돌죠.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계를 품고 있는 이 태양도 일정한 템포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태양 자체도 은하의 중심과 템포를 맞추려는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당하는 거죠. 공간에 의해서. 태양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도 계속 조절이 가는 거예요. 은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은하는 하나의 거의 완성체에 해당돼요. 은하는. 그러니까 은하가 참 희한한 게 원자하고 비슷해요. 원자랑.
은하랑 원자랑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물론 은하도 어떤 큰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은 은하는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 완성된 개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게 시스템화돼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도 그러니까 원자계예요, 사실은. 우리가 태양계 하잖아요. 태양계가 있는 거고, 지구의 계가 있는 거야.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계를 이루고 있는 거고, 은하계가 있고, 원자도 계인 거야. 그리고 흔히 말하는 건 핵도 핵계가 있는 거야, 핵계. 그리고 양성자도 계고, 중성자도 계고, 또더 들어가서 쿼크도 하나의 개예요, 개. 쿼크가 한 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을 도는 빛들이 있고 그게 서로 템포가 유지가 되고 흐트러지고 유지가 되고 흐트러지고 유지가 되고 하는 하나의 개라고요. 그래서 그 템포를 서로 맞추려고 하고 그 템포가 모자라서 나타나는 어떤 특성들이 있고 그 특성에 따라서 이걸 좀더더 균형에 맞게 하려고 서로 뭉치고 그러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이제 차츰차츰 진도를 나가면 왜 태양과 지구, 달이 왜 계속 어떤 템포를 맞추는지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